안녕하세요. 이분 파머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비료 살포기, 비료 직관이 부서져 버려서 직관을 구매하려고 하다가 직접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이 직관이 없이 비료를 하다 보니까 멀리 나가질 않아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직관도 솔직히 이게 꼭 그렇게 필요하나 라는 부분을 느끼게 돼서 직관을 아무데나 방치하다가 직관이 부서져 버렸거든요. 이것을 구매를 하려고 신청을 해놨는데 직관 자체가 또 없다네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벤츄리 효과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벤츄리 효과는 예를 들어서 이 관이 이렇게 좁아지면 부속이 증가하고 압력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좀더 멀리 쫙 쏴주는 효과를 벤츄리 효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표현을 하면 우리 수도꼭지에서 물을 쏘는데 수도꼭지 끝다리를 이렇게 탁 누르면 멀리까지 나가는 효과 있죠. 그러면 그게 벤츄리 효과라고 표현하면 가장 쉬운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떻게 벤츄리 효과를 줄 것인가 많이 고민을 했어요. 많이 고민했는데 그래서 생각한 게 이런 플라스틱 페트병입니다. 이 비료 살포기의 원리는 바람으로 이렇게 비료를 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쭉 가다가 이 끝부분이 좁아지면 빠른 속도로 바람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료 역시도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벤츄리 효과를 응용을 해서 한번 비료 살포기 직관을 제가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많은 페트병을 주워 왔었는데요. 그 중에 이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아요. 점차적으로 좁아지는 관. 그렇죠. 자, 이렇게 가다가 뒤에 거랑 앞에 거랑 비교를 하시면 앞에 페트병은 점차적으로 좁아집니다. 점차적으로 좁아지기 때문에 바람이 서서히 갔다가 끝부분에 더 몰릴 것 같고, 이런 갑자기 좁아지는 폭이 좁아지는 곳은 바람이 가다가 급속이 가다가 일정 양의 저항을 더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더 완만하게 좁아지는 이 페트병을 활용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페트병을 주워왔습니다. 일단은 페트병을 간단하게 잘라서 이렇게 여기 일단 끼워 봤는데요. 이 좁아진 관 속으로 압력은 세지고 속도는 빨라지고 이런 효과가 벤츄리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입증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비료 살포기에 비료를 조금 넣어놨습니다. 넣어놓고 이 상태로 비료가 얼마나 날아가는지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벤츄리로 했을 때 비료가 또 얼마나 날아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아니 너 저리 가 좀. 우리 집 마스코트 이영계. 응? 가 빨리 가. 아빠 한번 저리 가. 아 꼴딱대. 저리 가, 빨리 저리 가. 원래 여기 끝부위에 비료 살포기 직관이 한 1.5m에서 2m 정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그 직관이 고장이 나서 벤츄리 효과를 이용해서 더 멀리, 그 직관보다 더 멀리 비료를 날려보자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내서 이 페트병을 이용해서 이 PVC 파이프를 이용해서 직관을 만들어 봤거든요. 근데 몇 번을 테스트를 해도 날아가지가 않나요? 이렇게 구멍 크기가 다 다르게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다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구멍이 커도 안 되더라고요. 물론 바람을 막아서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요. 이 비료가 날아갈 줄 알았는데 날아가질 않아요. 혹시나 왜 날아가지 않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혹시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아 이거 괜찮다 잘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원래 날아가는 거에 3분의 1도 날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선배님들의 조언을 받아서 개선된 제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트병으로 그 벤츄리 효과를 응용을 해서 비료 살포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결국에는 그것도 안 돼가지고 PVC 배관을 이용을 해서 저렇게 초장축 약 2m가 살짝 남습니다. 2m의 직관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PVC 배관이기 때문에 약간 무게는 있는데 그 무게를 커버하기 위해서 뒤쪽에 이쪽 뒤쪽에 연결을 해서 이렇게 걸수 있게끔 그래서 무게를 견딜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고요. 그 부분은 살짝만 오그려서 이 벤츄리 효과를 그래도 줘 봤습니다. 실제로 날아가는 영상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아유, 이거 쉬운 일이 보통 일이 아니네요. 네, 이렇게 2m가 넘는 초장축 비료 살포기 직관이 만들어졌고요. 이 직관을 만들면서 많이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은 물론 무게도 있고 무리수가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게를 잡아주기 위해서 저기에 고무줄을 이용해서 무게를 견뎌낼 거고요. 물론 추후에 시간이 좀더 여유 있으면 이것도 좀더 가벼운 재질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벤츄리 효과 응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는데요. 작업 성능은 아까쯤에 보았던 것과 같이 확실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당연히 분리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저희는 비료
셀프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